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험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3콤보만 준비해서는 왜 시험에서 항상 헤매고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 감상 주제는 아마 가장 많이 고르는 주제일 텐데요. 음악 감상을 왜 3개만 딱 준비해서는 시험 때 우리가 작아지는지, 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음악 감상을 고르셨을 것이고, 시험의 원리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 감상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총 10개의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뭐, 3단계를 고르건, 4단계를 고르건, 5단계를 고르건, 6단계를 고르건, 항상 10문항의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항들을 묶어서 공부할 수는 있겠죠. 네, 어찌되었던 간에 시험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출제되는 두 문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난이도를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고르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세요. 네, 서베이 항목에서 음악 감상만 하나를 고르면 하나만 고르기 때문에 출제 확률은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음악 감상이 출제될 때는 10번까지의 출제가 모든 난이도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출제되었던 최근 문항을 모두 분석을 했고요. 2번, 3번, 4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항은 바로 좋아하는 음악과 가수에 대한 설명이 2번에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3번에서는 음악을 주로 듣는 도구, 이런 문제, 루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네, 뭐로 음악을 듣느냐? How do you listen to music? 네, 이 문항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4번 문항으로는 음악을 처음으로 듣게 된 계기와 경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2번, 3번, 4번에 만날 때는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음악이 많이 출제되는 8, 9, 10번의 형태입니다. 네, 8번에서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가수를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9번에서는 음악을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 When did you first get interested in music? 네, 이 문항으로 9번에서 출제가 되고요. 10번에서는 라이브 뮤직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게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음악 문제인데요. 네, 라이브 음악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네, 이것을 10번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요. 콘서트 가기를 고르시는 분은 콘서트와 별개로 라이브 뮤직을 준비해 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콘서트가 출제됐을 때 음악이 문제가 나오면, 네, 초반에 콘서트 문제가 출제됐을 때 콘서트에 관련된 경험이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8번, 9번, 10번에서도 10번 문제로 라이브 뮤직이 나오면 또 콘서트를 똑같이 써버리면 중복적인 경험 답변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뮤직은 음악을 고르시는 분은 반드시 콘서트와 분리해서 답변을 준비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 감상의 일반적인 3 combo questions, 네, 3콤보 문제인데요. 그런데 11번, 12번, 13번은 롤플레이 문제로 출제가 되죠. 네, 롤플레이는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MP3 플레이어를 빌리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번에서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MP3 플레이어를 빌려라 라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뭐, 여행을 갈 건데 내가 MP3 플레이어를 빌려야겠다 라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친구와 약속을 해서 MP3 플레이어를 픽업하는, 네, 두 가지 단락으로 답변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답변이 되겠어요. 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만나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뭐, 이런 답변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는요, MP3 플레이어가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 친구에게 explain the situation, 상황을 설명하고
provide two or three alternatives. 예, 이런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요. 12번에서 친구 MP3 플레이어를 망가뜨렸고 어떻게 해서 보상하겠다 또는 사주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겠죠. 뭐 싫지 않으면 내가 돈을 보내줄게. If you don't mind, I'm gonna send you the exact amount of money for that. 예, 똑같은 동일액을 변상할 수 있도록 보내줄게. 라든지 Or I'm going to buy the same product of your choice. 예, 네가 고른 걸로 똑같은 상품으로 내가 사줄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죠. 그 밖에도 밥을 사주겠다. 뭐 등등의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서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니면은 고장난 물건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항이 출제되니까요. 11, 12, 13번에서 음악은 딱 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니까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MP3 플레이어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오픽 시험의 탄생과 함께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준비 안 하면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14번과 15번에서 나오는 출제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요. 3단계 또는 4단계를 선정하시면 15번에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14번에서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 또는 가수를 이야기하라가 나오고요. 15번에는 I play the violin in an orchestra.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that.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세네 가지 질문하시오 라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음악을 골랐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걸 모르는 분이 있는데요. 15번이 play the violin에 대해서 물어봐라고 하니까 막 바이올린만 떠올리시는데 음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주되게 질문으로 나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5단계 이상을 고르신 분에게 출제되는 14, 15번입니다. 자, 14번은요. 항상 비교변화 대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두 명의 composers 또는 musicians를 골라서 비교 설명하세요. 라는 문항이 출제되고요. 15번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I'd like you to explain new technological advancements, electronic gadgets or equipment that people who enjoy music are currently interested in.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가져하는 음악 관련된 장비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15번 문제는 current issue 문제가 나오는데 음악 관련된 current issue는 technological development 또는 advancement, 음악 기구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기존에는 내가 음악을 MP3 플레이어, 뭐 아이팟 이런 거로 들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보면요. 10번까지 이전 문제는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11, 12, 13번은 MP3 플레이어를 빌리는 문제로 음악은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14번, 15번 마지막 두 문항은 난이도를 3을 골랐는지 4를 골랐는지 또는 5를 골랐는지 6을 골랐는지에 따라 어떤 문항인지 결정이 되니까 내가 난이도를 결정하고 14번, 15번에 대한 대비를 달리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픽 준비하실 때 굉장히 방향을 잡기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음악을 내가 골랐다고 하면 음악이 딱 세 문제가 나온다는 강박관념에 나의 답변도 세 가지로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고 다양하게 출제되는 10번 이전 문제와 11, 12, 13의 롤플레이, 14, 15번의 난이도별 출제를 잡아가신다면 음악 감상 거의 매번 출제되니까 여러분의 시험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확실히 잡혀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That's it for today. I hope to see you soon. Stay safe.